영향을 미친다고?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굶어서 살 빼면 안 되는 이유 11가지!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피부 탄력. 피부에 필요한 영양분이 불충족 시에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쉽게 생긴다고 합니다. 두 번째, 안 예쁜 체형. 내장 지방은 빠지지 않고 배만 볼록, 전형적인 마른 비만이 됩니다. 세 번째, 성격 예민. 뇌에 필요한 포도당, 케톤 공급이 떨어져 성격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. 네 번째, 갑상선 기능 저하. 다섯 번째, 머리카락.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, 가슴만 집중적으로.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가슴살만 집중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. 일곱 번째, 호르몬 균형.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생리불순,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여덟 번째, 기초 대사량. 기초 대사량이 저하되어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합니다. 아홉 번째, 심장. 심각할 경우 심부전의 위험이 있습니다. 열 번째, 빈혈. 열한 번째, 간, 신장 건강. 지방간, 당뇨의 경우 수치가 매우 나빠집니다. 굶어서 살을 많이 빼본 사람으로서 제가 정말 겪어본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많네요. 건강하게 살을 빼려면 누구나 알다시피 근력운동,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해주는 게 바람직하겠죠. 오늘은 굶어서 살 빼면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더욱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